그동안 또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우리 살펴봤었는데 앞으로 이어질 에피소드는 암호화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암호화 메커니즘 통해서 여기 있는 이 친구들, 여기 밑에 그림이 하나 있었죠? 그림을 보면은 피어와 피어 사이의 대화도 가능합니다. 다이렉트 팝서버를 거치지 않고 그냥 피어와 피어가 서로 대화를 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위에다 그어야겠네요. 이렇게 피어 1과 피어 2 사이의 대화도 가능하고 피어 1과 팝 1과의 대화, 피2와 팝 1과의 대화 이렇게 다 대화들이 이루어지죠. 이 대화들은 결국은 암호화 메커니즘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암호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어떤 실시간성도 중요합니다. 실시간성, 리얼타임하고 암호화 메커니즘 두 가지를 한번 챙겨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사물웹 같은 경우죠. 사물웹 같은 경우 인터넷 오브 싱, IoT라고부터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 입장에서 데이터가 전달되고 하는 신호가 전달되는 것이 0.1초만 느려 달라진다더라도 특히 항공기 같은 경우 무슨 무인 비행 자동차 같은 경우 무인 비행체 같은 경우 0.1초, 0.2초가 굉장히 큰 시간이 될 수가 있죠. 그죠? 치명적 사고로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실시간성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암호화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암호화가 중요한 것은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왜? 첫 번째는 어떤 사생활이라고 해야 되나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겁니다. 데이터의 프리벤팅 데이터 포저리라고 그럴까요? 프리벤팅 데이터 포저리를 방지하는 거죠.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프라이버시와 포저리 방지. 서로 성격이 좀 다르죠. 그래서 암호화 메커니즘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실시간성과 암호화 메커니즘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스페이스 웹과 우리가 지금 구성하려고 하는 스페이스 웹과 그리고 어떤 기술을 가져올 SSB는 좀 달라요. SSB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OLPC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넘어온 거예요. OLPC, MIT 대학이죠. MIT 대학의 OLPC 프로젝트가 SSB로 진화됐는데 어쨌거나 MIT 대 OLPC 프로젝트와 스페이스 웹의 차이점을 좀 정리하려고 그래요. 얘는 실시간이 필요합니다. 실시간. 그런데 SSB는 실시간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에 대한 어떤 초점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차이점을 얘기한다면 우리는 스페이스 웹은 어떤 팝들 수풀에게 챙겨줘 있죠. 수풀. 그러니까 수풀이 SSB로 보면 팝이 돼요. 팝입니다. 팝인데 이 계층 구조. 계층 구조를 중요시하고 얘는 계층 구조가 없어요. 모든 팝들이 동등합니다. 팝이 동등. 동등하다는 거고.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건 비즈니스 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은행이라든가 뭐 정부기관이라든가 뭐 등등 어떤 비즈니스 인프라 즉 측면이 되고 얘는 소셜 네트워킹, 소셜 액티비티, 사회 그러니까 친목 동목, 친목이 목적이 돼요. 기본적인 용도가 서로 다른다는 것. 그럼에도 하고 기술을 서로 공유하는 기술들이 있어요. 특히 암호화 메커니즘 기술을 같이 씁니다. 그리고 또 피어투피어라고 하는 방식을 쓰게 되죠. 그죠? 다른 점입니다. 근데 같은 점도 있습니다. 같은 점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어떤 점이 같은지 여기서부터는 같은 점을 설명하도록 하죠. 기술하도록 하죠. 같은 점. 같은 점은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둘로 나눌 필요가 없죠. 첫째는 둘다 피어 투 피어 방식이라는 거죠. 피어 투 피어. 피어이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디센트럴라이즈다. 센트럴라이즈드 웹을 구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나 단체나 기관도 지배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웹을 구성을 하려고 하는 것이 둘 다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통신 측면에서도 이 스페이스 웹 같은 경우에는 통신 시스템, 물리적 통신 인프라, 물리적 통신 인프라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성이라든가 5G라든가 이런 기술들에 대한 등등의 어떤 것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얘는 물리적 통신 인프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물리 통신 인프라는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IPv6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IPv4나 IP 어드레스입니다. IP 어드레스가 상당히 중요해요. 중요해서 모든 지설들이 고유한 IP 어드레스를 가집니다. 모든 지설들, 모든 지설이 고유한 IP 어드레스를 보유. 그런데 여기는 PAN만 IP 어드레스를 가집니다. PAN만 IP 어드레스를 가지죠. 어드레스를 가지고 또한 IPv6 측면에서도 좀 칸을 좀 늘려볼까요? 그래서 얘는 또 IPv6 프로토콜에 상당히 많은 초점이 주어지고 있고, 얘는 IPv6나 IP 자체에 별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없죠? 그런 점이 서로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 차이점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이제 스페이스 웹에 서로 공통적으로 쓰는 기술이 무엇이고, 그리고 서로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진행되는 수업들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지 실제 코딩에 참여하실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활동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또 다른 점이 뭐가 있나요? 이 경우에는 SSB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주로 주체가 됩니다. 사람이 대상, 사람이 사용 주체가 되는데, 여기서 스페이스 웹 같은 경우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 사물,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요. 자동차나 비행기 등입니다. 그리고 개념 자체도 주체입니다. 그래서 얘들을 지설이라고 표현해요. 지설 표현하고, 얘는 피어라고 표현합니다. 피어. 그리고 피어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사람이고. 그죠? 네. 이런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또 같은 점도 당연히 있죠. 같은 점이 무엇인지를 또 생각하면서 하면은 암호화 메커니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암호 메커니즘을 이용. 구체적으로 ED 에드워드 커브라고 보통 하죠. 에드워드 커브라고 하는 리티 커브와는 좀 다릅니다. 그죠? 블록체인의 리티 커브와는 다른 에드워드 커브라고 하는 것을 기초로 두고 있는 ED 2519 혹은 커브 2519 라고 하는 암호화 메커니즘을 같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둘 다 메시 네트워킹을 씁니다. 메시 네트워크. 메시 네트워크가 무엇인지는 또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한번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같은 점이고, 그리고 또 다른 점은 또 다른 점이고, 이런 것들은 또 한번 공개된 데이터, 한번 공개, 어떤 형태로든 공개됩니다. 단 두 사람만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공개된 데이터예요. 오직 혼자만 알고 있을 때, 그때는 비공개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두 명이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비밀이 아닌 거죠. 그죠? 한번 공개된 데이터는 항구적으로 보존됩니다. 로 보존. 그리고 위변조가 불가능하죠. 위변조가 불가능. 그리고 또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 중앙에 서버가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서버, DB 서버가 없다는 거죠. 서버가 없이 데이터를 보존하는 것도 또한 같은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부하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부할 내용들도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해서, 그래서 또 같은 점이 무엇이고 다른 점이 무엇이고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등등에 대한 개념들을
가지면서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